선수들이 예측을 해도 못 막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두 명인가 외국인 선수들이 하려면 정말 좋죠. 자, 터치라인 따라서 계속 파고 들어간다. 반대쪽으로 연결. 바로. 반대쪽인데요. 슛. 김진규. 자, 오른쪽 로빈 패스 연결. 자, 조규성이에요. 조규성인데요. 조규성이 왼발 살짝 벗어납니다. 역시 날카롭네요. 네. 자, 이제는 뭐 조규성 선수도 득점왕이 한번 도전해야죠. 그렇죠. 네. 네. 두 골 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뭐 한 경기에서도 네. 득점 선두 순위가 바뀔 수 있어요. 야, 지금도 발에 정훈 선수의 발에 구길 감독의 센터백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어, 바로 조규성 슛! 들어간다! 조규성! 득점왕 경쟁에 불을 지핍니다. 제르소! 제주에 제르소가 있다면 전국엔 누구? 바로우죠. 공과 완벽하게 지금도 뚫어버렸고요. 네. 와. 올라온 선수는 조규성이죠. 그렇죠. 이러면 15골입니다. 그렇습니다. 15골로 지금 주민규 선수를 반짝 네. 다뤘습니다. 와, 지금 김진규 선수의 아웃포트 패스가 기가 막혔고요. 바로 패스 네. 그리고 넘어지면서 슬라이딩 슈팅을 했었던 수비라인, 조규성. 수비라인도 지금도 따라가지 못했고요. 와, 지금의 선택지 지금 라인 컨트롤 하고 있고요. 잘 열어줬어요. 조규성 또 역급을입니다. 와, 지금도 아, 정말 날카롭네요. 문제는 왼쪽인데요. 라인을 끌어올리지 못하면서 업셋도 안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네. 낮은 컴백이었는데 와, 이것도 조규성 선수 오늘 감 좋은데요. 지금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주 유나이티드는 이제 측면에서 좀 크로스 그 공략이 좀 점점이 그렇죠. 떨어졌어요. 슛! 네. 골프 나온 걸 보고 과감하게 슈팅을 때려봤는데 크로스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잃어버리면 찬스를 또 내줄 수밖에 없고 김동준 골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 조규성 선수 아 높아요. 자, 골프 4대2예요. 네. 4대3인데요. 빠르게 가야죠. 오른쪽에는 송민규가 있습니다. 왼쪽에 조규성인데요. 조규성 반대쪽으로 가면